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교도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제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네, 창원성산 노회찬입니다.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최근에 인지했습니다.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6.38제곱미터에 최대 6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경우에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.06제곱미터입니다. 1.06제곱미터 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? 어떤 상황인지.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일간신문 있죠? 그 신문지 두 장 반입니다. 두 장 반이 좀 안 됩니다. 두 장하고 0.4면 정도 되는데요.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. 제가 누운 걸 보셨겠지만 옆 사람하고 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야 된다면은 모로 누워가지고 자야만 옆 사람하고 간격이 유지됩니다.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CNN을 통해 가지고 유엔 기구에 교도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제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.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.08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.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.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